399이네요 그럼. 이 외관 색깔을 국내에서 칠해줘요. 시원하게 뚫어져 있습니다. 지붕까지요? 지붕까지요. 아 보이네 저기. 네. 위에. 이 친구도 2층 심사인가 봐요. 가성비를 조금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가성비. 거는 솔직히 그래도 중국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년 가까이 한 200대 정도 판매한 제품이라서 샤워실도 널찍널찍하죠. 여기는 이제 아이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게끔 세팅한 거니까. 네. 그냥 세수대야처럼 크게 뺐습니다. 전면 유리 블라인드가. 아 이게 쉐이드 다 되는구나. 네. 미국식이네. 유리 잠금 장치도 넣고. 네. 여기 또 모기장하고 암마하고. 네. 다 있겠죠. 얼마나 좋게요. 여기 또 핵기창이 또 있어요. 대표님 그냥. 네. 시원하게 까고 가죠. 여기. 네. 냉장고는 없는 거죠? 있어요. 엄청 튼튼합니다 얘는. 아... 철제 프레임을 해서 만든 차예요. 야 이거 재밌는데요. 솔직히 이 금액에서 나중에 되판다 하더라도 감가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말 그대로 변환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것도? 네. 딱 들고 얘만 내리면 끝. 우와 여기 끼기만 하시면 돼요. 끝. 야 흔들림이 전혀 없어. 요 모걸 말고. 네. 또 보여줄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로 도장을 한 거고요. 2022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확실히 티가 나네. 네. 얼마나 바뀌었겠거니. 네. 했는데 아 요거 마음에 든다. 고장 잘 안 나게 생겼어요. 네, 아주 그냥 심플하죠. 얘 쇼바 있어요. 쇼바 쇼바. 네? 쇼바가 있다고요? 네. 아, 말도 안 돼.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알코가 짝퉁이 많거든요. 네.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코가 내 쓰죠. 대표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아니 일단 싸니까. 네. 부가세 포함해서 1550, 1700 두 가지 딱 모델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끝났죠? 와우, 굿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어는요? 여기는 어디죠? 용인에 있는 체인지 알브입니다. 체인지 알브의 네. 누구시죠? 아 대표 양성구입니다. 네, 양성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때? 겉에가 지금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네. 자, 요 제품도 어쨌거나 터키 제품이에요. 네, 터키. 터키인데 저번에 차하고 그러니까 터키 같은 터키인데 제조사가 틀려요. 아. 여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카라반이에요. 완벽한 가성비다. 네, 완벽한 가성비입니다. 다른 차량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데. 네. 걔보다 더 가성비입니다. 더 가성비.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이 팀 390. 390, 390급이네요, 그럼. 네. 얘는 이제 이 외관 색깔을 본인이 선택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칠해줘요. 아, 진짜로요? 네. 오 마이 갓. 지금 트렌드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비스포크다. 이것도 오브제다. 원래 온 거를 화이트로 왔는데. 네네. 이것도 고객이 요청해서 다크 브라운으로 저희가 칠을 해드린 거예요. 그 화이트만 나는 받겠다 하면 가격도 다운그레이드가 되네. 그것도 어쨌거나 본질을 한번 해야 돼요. 아, 화이트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그 네. 가격이 포함되는 거다. 네네. 네네. 그럼 색깔이 뭐 지금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무지개든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든 다. 빨주노초 파란보. 네. 다 되는 거예요. 네. 아. 리팀 3900의 포인트는. 네. 얘도 아주 광활한 전면 유리예요. 저 루프까지 완전히 그냥 시원하게 뚫어져 있습니다. 아 위에 루프까지? 네, 지붕까지요? 지붕까지요. 우와 완전 네. 풀파노라마네요. 네네네. 아 보이네 저기. 네. 위에. 네 보입니다 저렇게. 딱 침상 모드를 만들어 오면은 진짜 얘는 별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든 거고요. 네. 얘는 아주 그냥 대표님 굉장히 그냥... 투명해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뚫린 거네요. 네. 아 촬영 잘 하시라고. 네. 아 전신 떼놨어요. 전시라서. 네. 네. 얘는 청수가 무려 100리터. 어우 카라반 같지 않게.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친구도 2층 심사인가 봐요. 네, 얘도 2층 심사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네. 2층에 어차피 구조는 똑같아요. 4인이 취침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거라서 카라반들은. 네. 1, 2층은 아이들 위주로 쓰시고 메인은 변환해서 네, 침대로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이고요. 겉에도 예쁘고 도색한 거라 좀 그럴까 했는데 아 실리콘? 네 그러게요. 네. 요거는 그냥 가성비를 조금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가성비? 거는 솔직히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오픈해서 얘기할게요. 그래도 중국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한 200대 정도 판매한 제품이라서. 와, 저희 몰랐을까요? 네. 아, 저희가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네요, 진짜. 네. 다 뭐 카라반들은 동일한데 그냥 가성비니까 원래 본판 소재로 해서 출입문을 만드는 거고요. 본판에도 안쪽에는 약간 유럽식 느낌 나게 네, 해줬네요, 그래도. 느낌. 네, 이렇게 해드리고. 네. 얘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충망하고는 기본은 다 충실히 돼 있는 제품. 방충망도 들어가 있고. 네, 얘는 포인트가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얘는. 이 친구는 높이가 얼마나 돼요? 요게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고. 네. 2m 30이 넘는 2m, 거죠? 정확하게 2m 28 정도 되는데 2m 저 위에 핵기가 있어서. 아, 그거 하면은 2m 30이 조금. 네. 살짝 넘어가요. 아, 카라반은 써야지. 지하주차장. 네.
그럼요. 그건 네네. 하나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네. 실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썬!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아 시작부터 이 친구가 이야 아 이거 미국식 얘는 또 미국식이네 또 얘는 약간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아 역시 스타일이 네. 아시는군요. 네 저는 네. 아, 유럽보다는 독일이 좋고 네. 독일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미국식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근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화장실 한번 볼까요? 제가 천장에 안 닿아요. 네. 네 원활하게. 아 이거 훨씬 네. 높구나. 네 높아요. 네, 네. 여기도 샤워실도 제가 이렇게 서도 네, 이렇게 화장실도 네, 널찍널찍하죠. 네. 이 정도면. 아, 이 친구는 가성비다 보니까 네. 거울도 없네요. 네, 거울도 없습니다. 네. 가격이 그치? 기대가 됩니다. 네. 포타포티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포타포티는 주시고, 네. 근데 화장실이 엄청 넓은데요? 네, 넓죠. 이렇게 해서. 이야. 어렸을 때보단 벽장 같은 느낌이고 하면서. 길이가 1m는 될 것 같아요. 좋게. 1m는 좋게 되죠. 한번 네. 재볼까요? 네네네. 크, 살신성이 무릎을 꿇으시고. 자, 1100 나옵니다. 와, 1100. 네. 폭은 700. 700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수전도 전 이런 거 좋은 게 네. 이건 고장나면 우리가 집에서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2층 침상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게끔 세팅한 거니까 네. 70kg 언더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안막하고 모기장 다 있네, 이거. 네. 야,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네. 청수통이 여기 들어있어요. 어우! 엄청 큰데요?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더 돼 보이는데, 진짜 100리터. 네. 싱크대가, 예, 아주, 뭐랄까. 아주 여기 그냥 세수대야처럼 아주 그냥 크게 뺐습니다. 아니, 펜션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아늑하죠, 조금. 네네.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이 차는 뭐 이런 가구들보다는 네.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네. 하이라이트는 요, 이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이 전면 유리. 야. 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가 아 이게 쉐이드 다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게 투톤으로 나눠진 이유는 네. 자 햇빛이 요만큼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만 가리고 얘는 오픈해서 밖에 볼 수 있게끔 세심한 돼요? 네 많이 세심합니다. 요거 잡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요거 다 네. 캠핑을 직접 하시니까 네.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그쵸, 해달라 그쵸. 네.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네, 앞쪽도 마찬가지. 아, 그러네. 여기도 그러고. 아, 이거 제가 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안막을 위로 달아야 된다, 아래로 달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한 방에 해결하네요. 그렇죠, 한 방에 해결했죠. 한쪽에 모기장이었던 거는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엄청 깊습니다, 얘는. 얘는 진짜. 네, 얘는 어마어마. 제 팔이 들어갈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요 차는 가성비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자작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프리하게 그냥 마케팅합니다. 그냥 본품만 사가서 본인들이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꾸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니 근데 난 마음에 드는데 되게 여기도 또 슬라이딩도 이게 뭐야 슬라이딩 창문이 들어가 있었어 여기 아주, 아주 미니멀하게 유리 유리요. 네. 들어가 있고 투박하지만 이런 게 미국식이네. 유리 네. 잠금장치도 그렇고 네. 여기 또 모기장하고 안마하고 네. 다 있겠죠. 다 있죠. 이렇게 있고 네. 수납 공간도 위에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위에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좋게요. 여기 또 핵기창이 또 있어요. 아, 요 정도 금액에 이게 이렇게. 얼마인지 말을 안 해줬으니까. 아, 요게 참고로 네.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조금 금액들이 틀려요. 똑같은 모델인데 조금씩 네. 다르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네. 오. 디테일하게 보면은 네. 큰 틀은 똑같아요. 네. 근데 창문이 바깥으로 열리냐? 네.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냐? 아, 옵션들이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외형이 양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게 있고, 네. 그냥 민판으로 된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아, 외형이 저 미국식처럼 이렇게 주름진 그렇죠. 거? 네네네. 아, 그거 예쁜데. 네. 금액이 좀 추가되겠죠? 그렇죠. 아. 네. 둘 다 대신에 포인트는 원하는 색깔로 칠해줄 수 있다는 거. 아, 비스포크 오브제가 네. 된다. 오케이. 원하는 대로. 네네. 대표님, 그냥 네. 시원하게 까고 가죠. 여기 네. 냉장고는 없는 거죠? 있어요. 있어요? 네. 90m. 90m? 네, AC, DC요. AC죠. AC. 전기는 아. 안 들어가고. 네네. 전기는 안 들어가고. 자, 이 친구 그러면. 네. 390인가요? 390이죠. 390 사이즈. 네. 네, 카라반은 내측 사이즈 길이를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네, 390급.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이 1550부터 1700까지. 1700이 네.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네.
창문이 있고 없고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바깥에 이제 미국식 우리 이렇게 주름진 거 그렇죠. 샷다 모양 같이. 네네네. 아 그거 예쁜데. 네. 그러면 요 아 야 이 뭐 말이 안 나오네. 그 마찬가지로 전기가 네. 안 들어갔으니까 네.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네. GSP 올인원 같은 거. 그렇죠. 한 방이면 끝나죠 그냥. 배터리, 인버터, 네. 충전기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네, 다 올인원. 네, 올인원. 태양광도 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우리 그 GSP 패널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네. 박지 마시고. 네. 그죠? 뭐 박고 싶으면 박고, 편하게 네, 박... 쓰시려면 편하게 쓰시고. 내가 조금 자작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네. 맡겨도 얼마 안 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입니다. 1550, 1700. 1550부터 1700. 네. 두 가지 딱 모델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끝났죠? 네. 여긴 어디죠? 체인지 할부입니다. 체인지 할부. 시트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아, 이렇게 네.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네. 네 들진 않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1730 정도. 아, 하고요. 1730. 네. 그래서 그 무게 제한을 준 게. 네. 여기는 폭은 700이고요. 700. 이 친구가. 얘는 철제 프레임을 해서 만든 차예요. 완전 미국식이네. 네. 나무 프레임인데 미국은. 엄청 튼튼합니다, 얘는. 아. 얘네도 그 미국식처럼 네. 이렇게 만들었나요? 안에 만든 다음에 겉에 만들고 딱 덮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프레임을 안 쓰면은 이 유리를 못 붙여요. 그렇죠. 아, 유리예요? 아, 이거 유리예요. 어머! 이게 무게가 한 60kg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야, 이게 대박인데? 네. 전 렉산, 뭐 폴립 카보네이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유리네요. 이거 유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중을 버텨야 되니까 다 각 파이프에서 틀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엄청 튼튼합니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아, 네네네네네. 어쨌든 가성비고. 아, 이거 재밌네. 근데 뭐 카라반을 진입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이거는 입문용으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입문용. 솔직히 이 금액에서 나중에 되판다 하더라도 감가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하는 또 안 팔고 싶은 그렇죠. 게 사람들이라. 네. 와. 네, 그래서 입문용으로서는 요 정도 가성비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시고 나서 뭐 500급을 넘어가시든 400급을 넘어가시든 요런 단계를 많이 밟죠. 여기는 여기 이제 휠하우스 있는 데 수납 공간으로 이제 짜투리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짜투리 한 거고. 여기에는 냉장고가 풀 사이즈로 들어가면 90m가 들어가요. 요거 죄송한데 네. 그럼 변환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딱 틀고요. 탁 틀고 반대로 틀었네요. 네. 네. 탁 틀었슈. 네. 파트러슈 아니고 탁 네. 틀었슈. 딱 틀고 얘만 하고 내리면 끝. 우와. 아, 우리 대표님은 네. 그 한 번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보고 기획하고 이런 다음에 뭔가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죠? 솔직히 이 제품 나오기 2년 걸렸어요. 아.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서 본품이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판매를 할게. 저는 또 근데 그 네. 2년 더 늦게 본 거고요. 그렇죠? 자, 침대. 네. 침대는 등 쿠션을 여기에 끼기만 하시면 돼요. 아. 끝. 네. 미치겠다. 네. 대표님, 이거 사이즈 한번 재주세요. 네. 아, 나 이거 뭐냐, 이거. 역시 사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레임들 덕분에. 야, 자. 흔들림이 전혀 없어. 자. 요 매트리스를 안쪽으로 재볼게요. 네, 안쪽으로 뺄... 하면 1700 나오고요. 이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 빼면은 19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100mm니까. 그럼 1900이 나오고 1900. 이쪽 폭으로는? 네. 이쪽 폭으로는 야, 어떻게 테이블이 흔들림이 없네. 자, 1300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엄마랑 애를 둘이서 그렇죠. 아니면 아빠랑 엄마랑 둘이 자고 아빠 둘이 자면 안 되고 아빠랑 엄마랑 네. 자고 아이들은 1,2층에서 나눠 자고 네.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다 네. 그러면 제가 5인 가족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서 자냐? 설마 여 밑에 다들 그렇게 잡니다. 아, 맞아요? 네. 이거 되게 편해요. 편해요? 여기 맞아요. 네. 저도 주로 바닥에서 잡니다. 아, 바닥이 편하더라고요. 우린 3인 가족인데 꼭 한 가족이 같이 가. 아. 그리고 손님을 바닥에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을 위에 재우고 항상 저는 바닥이나 구석탱이 잔 것 같아요. 요 모걸 말고 네. 또 보여줄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아. 2022년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네. 이 친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어디 이게. 네. 어, 추워. 아, 잠깐 따라오십시오. 네. 자, 이거는 이제 화이트로 도장을 한 거고요. 아, 이렇게 네. 화이트. 네. 그렇죠. 이게 카라반은 이제 화이트라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요. 그럼요. 개성을 표현하려고 막 색깔도 본인 차에 맞추기도 하고 하니까. 자, 얘는 2022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네. 가구들을 싹 다 한번 다 바꿔봤습니다. 색깔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어차피 본 거니까 살짝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떡떡떡.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바닥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거는 나올 때마다 약간 조금씩 좀 유두리가 있죠. 아, 그쪽에서 네, 나올 때 네. 현지 사정에 따라서. 네. 여기는 아니, 이거는 뭐 그거 장판이든 데코탈이든 이건 장판이든 데코탈이든 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어. 개인들이 조금 자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이. 네, 가격이. 얼마죠? 1,500. 1,550부터. 아유. 네. 자, 여기가 이제 좀 마감이 요런데 조금 좀 거친 부분들을 요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좀 해줬고요. 아, 확실히 티가 나네. 네, 티가 나고. 아, 너 얼마나 바뀌었겠거니 네. 했는데. 여기도 이제 조그맣게 수납 공간. 여기 안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네, 레그룸에 전혀 지장이 안 받으니까. 아, 조용하네요. 네. 네. 고속도로가 옆이라서 그쵸. 문을 닫으니까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네. 또 안에도 이제 차양막 딱 쳐놓으니까 아늑하죠? 아늑합니다. 네. 여기 이제 선반으로 해서 쓰실 수 있고 양쪽에. 저는 무엇보다도 네. 조명의 한 점을 줬기 때문에 네. 이게 하얀 색깔 조명으로 갖고 오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네. 솔직히 조명은 개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못하는 분들 많아요. 요거만 빼면 돼요. 움직여요. 아니 뭔지 알죠. 아는 사람 저희는 네. 쉽지만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 오 네. 잠깐만 여기도 바뀌었네. 요렇게 네. 이제 냉장고가 90m가 들어가고요. 깊숙했던 공간이 네. 여기는 좀 해서 심플하게 바뀌면서 네.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옷장으로 네. 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끔 이 냉장고가 포함이 된 거죠? 네, 냉장고 포함됩니다. 열으시면 뭐 기본 냉장고 똑같으니까 AC 네, AC 어, 이건 무시동통화 달렸나 봐요. 이거는 이제 출고차라서 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런 옵션들은 아시죠? 네. 얼마 안 하죠? 네, 얼마 안 하죠. 이건 60만 원. 크, 60만 원. 그렇죠. 장착비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어 아주 아예 침상 모드로 싹 다 바꿔놨으니까 네. 네. 여러분 형님들 이게 보시는 게 여기가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패널에 야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깜쪽같이? 개인적으로 광택만 없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터키에는 무광이 없어. 아 진짜요? 우리나라하고 들려요. 정말 우리나라는 자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야 이거 무광 라카라도 한번 뿌리면 네. 진짜 고급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감정이 팍팍 네. 듭니다 갑자기. 제가 요청했던 게 원래 무광이었어요. 그쵸. 네. 아. 근데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거 봐요. 네. 이거 어두컴컴한데 무광인데는 어. 나무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요거 단점이 장점이 네. 요 속에 약간 그 스페어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단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쓴 거죠. GRP처럼. 네. 아. 알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어, 팔이 너무 싫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진짜 와 그지보다 더한데 이거 돈은 번다고 나가는데 돈은 못 벌어오고 아 이거 아까 식사하시라니까 아 요거 마음에 든다 고장 잘 안 나게 생겼어요 네 아주 그냥 심플하죠 네 이런 거 네. 고장 잘 안 나야 됩니다 등도 있어요 아 등도 있고 이거 하부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어. 얘 쇼바 있어요 쇼바 네? 쇼바가 있다고요? 네 아 말도 안 돼 쇼바 이거 돈 주고 달아야 되는 건데 네 기본 장착 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 거가 네. X3 다 됐어요 어. 1cm 남았어 지금 아 진짜요? 네 아, 어쨌든 알코에다가 네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알코가 짝퉁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얘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알코가 일단 쓰자 대표님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아니 일단 싸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파노라마 유리가 들어갔는데 네. 더더욱이 3m90이고 390이고 네.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거든요. 그쵸. 카라반에선 네. 입문용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가성비로서는 최고입니다. 아, 입문용이라고 네.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는 어딘가요? 체인지 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